이쪽 클럽 쪽에서는 별명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가슴만 이효리였어요. 가슴만 이효리. 네. 아, 우리 지영 씨 별명이. 네. 얼굴은 아닌가 봐. 가슴만. 가슴만. 아, 그쪽 바닥에서는? 네, 그쪽에서는. 네, 그렇게 불렸어요. 오, 그럼 혼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벽 붙잡고 추는 거예요? 아니면 구석에서? 저는 바닥? 보통 이제 스피커 위에 많이 올라가요. 그래, 그래. 스피커 위에 올라가더라고. 왜냐면. 주목 받으시려고. 아, 그것도 있지만, 왜냐면 네. 클럽 안에 가면 사람들 너무 빡빡하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나갔나 그랬어. 내 마음대로 춤추고 싶은데, 그 자리가 안 나와. 동작도 안 나와. 스페이스가 안 나와.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스피커 위에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큰 게 있잖아요. 큰 거 네.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올라가는 게 임자야. 맞아. 명, 두 명, 세 명, 다섯 명 정도 올라와 있어요. 맞아. 내려올 생각도 안 해요. 네. 거기서 먹고 자는지 뭐 하는지. 거기서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뭐. 이러고 있어. 그런데 지금 주로 주무요 어디입니까? 요즘은 저 이태원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 이태원에서 몇 시쯤 들어갑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불 켜지면 들어갔어요. 아하. 클럽 문 닫을 때까지. 네, 왜 클럽 문 닫으면 불 싹 켜고 막 청소하잖아요. 일부러 나가라고. 네. 네. 그때까지 진짜 힐 신고 미친 듯이 춤췄어요. 우리는 30대 중반이면 약간 커팅 나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에 걸리는 때 아닙니까 그 나이? 솔직히 가면 제가 제일 많긴 해요. 근데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뭐 영업 부장님, 뭐 매니저님, 뭐 다 저는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16살 때부터 이제 락카페를 시작으로 해서 고등학교 네, 때부터? 네.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중3 때, 뭐 중2, 중3 때. 중2 때부터? 라카페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디? 아 보통 이제 대학로 신촌 막 이랬어요. 아, 대학로 신촌. 네, 신촌. 네, 그리고 그때 뭐 콜라텍 막 이런 것도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일일락 카페 이런 것도. 일일락 카페. 네,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홍대 쪽으로 옮겼다가. 그렇죠. 홍대 이제 뭐 이런 데 힙합클럽 이런 데 옮겼다가. 그전에 이제 이태원 들렸다가. 그전에는 이태원. 그전에 이제 아람브라 뭐 베이스 이런 데. 예, 그런 데 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라이트. 아, 호텔 라이트. 뭐 호텔 라이트 대세죠, 진짜. 닐라 하나 이런 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벌을 꽉 잡고 있나. 그다음에 이제 클럽 문화가 들어와요. 클럽 문화. 네. 그때 이제 막 서클 막 이런 클럽 문화 들어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 클럽이 많이 생겨요. 뭐 이런 데. 완전 그 업소에다가 과일 넣으신 분 같아요. 정말 잘하시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애프터 클럽이 또 생겨요. 왜냐면 이제 클럽이 뭐 4시에서 6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애프터 클럽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돼요. 해장 댄스. 클럽이 모자란 사람들은 이제 애프터 클럽도 많이 가는 거예요.